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영어로 축약형,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좀 줄이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이거 제가 예전부터 가르쳐 드리려고 많이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좀 쭉 미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실까봐 그랬고요. 자, 이제는 이걸 배우실 때가 여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걸 처음 접했을 때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뭐지? 뭐지? 왜 이렇게 어렵게 쓰지?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게 쓰다 보면 편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아니면 다른 외국인들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언젠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당장 오늘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눈에 익히시고 또 익히시고 익히시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 어차피 무조건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까는 이유는요, 오늘 가르쳐 드리는 게 뭔가 약간 좀 복잡해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표가 약간 좀 달라졌죠. 초록 색깔이 이제 처음 들어온 건데, 자, 왼쪽에 있는 우리가 검정 색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쉽죠? 우리 많이 알고 있어요. I am, she is, he is, it is. 그 다음에요, we are, you are, they are.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줄여서 써요. 여러분, I am을요, I'm 이라고 줄여서 쓴다는 건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I'm 내지는요, 정말 빨리 말할 때는요, 그냥 am 까지만도 해요. 예. 예를 들면, I am a student를요, I'm a student 라고 얘기하고, 진짜 빨리 얘기하면 I'm a student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I랑 am으로 되어 있는 am이요. 이걸 줄이려다 보니까 i 뒤에다가 점을, i 뒤에 점을 위에다가 하나 딱 찍고 밑에다가 am이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예, am에 a가 빠지고 우리가 apostrophe라고 하는, 예, 모르셔도 돼요. 그냥 위에 쉼표를 하나 팍 찍어버렸어요. 예, i, 쉼표, am 해서 발음이 좀 달라집니다. 예, 말씀드렸듯이요. i am이요. 우리가 이렇게 쓰고 나면 I'm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게요. I'm, I'm. 네,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요. 자, she is, he is, it is도 줄였습니다. 왜냐면요, 미국 사람들은 자주 쓰는 말은 무조건 줄여서 씁니다. 자, 그래서요, she is도요, 우리 am을, am을 a를 뺐던 것처럼요, is의 i도 빼버립니다. 쉼표 찍고 뒤에다 S 붙여요. 그래서요, she is가요, she's 라고 돼요. 예. 어떻게 해요? she is가요, she's. 예. 뒤에다가 she 뒤에다가 s, he 뒤에다 s, it 뒤에다가 s, 이것만 붙여주면 돼요. 쉽습니다. 예. is에서 e자를 그냥 빼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he is에서 she's가 돼버리니까 e자 하나 중간에 드러낸 거죠. 알파벳 우리 i 드러낸 것처럼요.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she's부터 따라해 볼게요. she's, she's, he's, he's, it's, it's, it's. 네, 어떻습니까? 좀 낯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이거 가서 저랑 뒤에 가서 문장 가지고 간단히 따라해 보시고요. 또 앞으로 제가 이제 수업하는 할 때 앞으로는 이제 he is라는 것보다는 his 이렇게 더 많이 할 거니까요. 그냥 계속 듣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세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쭉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동사가 are 있죠? We are, you are, they are. 이것 역시도요, are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a 드러냅니다. 예, 네, 그럼 돼요. we 쓰고 위에다가 쉼표, 그 다음에 re 해서 we are였던 걸 we're, we're. 자, you are이었던 거를요, you are. you are를 you are. they are를 there. 이렇게 씁니다. 읽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we are는요, we're, we're. you are를요, you are, you are. they are는요, they are, they are. 네, 좋습니다. 발음이 좀 어려우시면요,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말할 때는요, 예, she is
it is, you are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걸 아셔야 되는 이유는요. 상대방이 she is 이렇게 얘기해버렸을 때 그게 아 she is의 줄임말이었구나 라는 걸 아시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첫 장까지는 잘 아셨죠? 근데 뒷장에서 약간 이 뭐야 포기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쉬워요. 예. 네. 자, I am이 있었는데요. I am 뒤에다가 not을 붙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요, she's, his, it is의 뒤에다가 not이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아주 쉽습니다. 아까 우리가 전장에서 배웠던 거에다가 그냥 not을 붙이면 돼요. I am not은요? I'm not. She is not은요? She's not. He's not. It's not. 그 다음엔요. We are not. You are not은요? We are not. You are not. They're not. 해서 앞장에서 배운 거에다가 우리가 not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무척이나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not 붙었을 때도 여러분 좀 부담 갖지 마세요. 근데요, 제가 요거, 여기까지가 쉬웠던 것 같고, 그 다음 장을 넘어가면, 자. 근데 이게 자꾸 미국 사람들은요, 많이 쓰는 거 줄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I am not에서 우리는 방금 어떻게 했죠? I'm으로 줄이고, 예, not은 뒤에다, 뒤로 던져버렸죠. 예, she is not요. She's 라고 줄여버리고 she랑 is를 줄여버리고 예, not은 그냥 놔뒀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she is not을 세 글자를 she's 라고 묻고 not을 남겨두는 걸 배웠지만요 she 그냥 남겨놓고 is랑 not을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해되십니까? 예, 짜증나요. 예, 짜증나는데 이거 어떻게 줄이냐면요 I am not 할 때 am not은요 줄이는 게 없어요. 그냥 I am not은요 항상 여러분 I'm not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요 she is, he is, it is는요 예, she is, his, it's라고 줄이고 뒤에 not을 쓰기도 하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요 is랑 not 자체를 줄여버리기도 합니다. 예, she is not을요 she isn't라고 줄이기도 해요. 예, is랑 not을 줄이면 is에다가 n 붙이고요. 쉼표 찍고 뒤에다가 t.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o가 하나 빠집니다. 그래서 is not이 어떻게 줄어드냐면요. isn't 라고 줄어들어요. 자, 천천히 해볼게요. is not을요. 줄일 때는요. isn't 라고 해요. isn't. 네. isn't. 이렇게 줄이고요. 그 밑에 있는 are not. are not을 줄일 때는요. 역시나 O를 그냥 갖다 빼버리는 거죠. aren't 이렇게 얘기해요. aren't. aren't. 좀 어렵죠. 자, 처음부터 한번 따라해 볼게요. am not은 어떻게?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am not이라고 쓴다. 예, is not은 어떻게 줄인다? is에다가 not을 뒤에다 붙이는데 이걸 isn't라고 읽는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천천히 제가 먼저 해 볼게요. i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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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are not은 어떻게 줄인다? aren't. aren't.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거를요. 자꾸 보면은 진짜 외워져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단어처럼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어는 뜻이 있지만요. 이건 자꾸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외워져요. 막, 너무 막 외우려고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저 믿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해봤어요. 예, 정리를 했는데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가 미안합니다. 왜냐? 너무 글씨가 많아서요. I am not을요. 줄이면 어떻게 되죠? 예, I'm not이에요. 자, she is not을 줄이면 어떻게 되죠? 예, 아까 처음에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배웠던 she's not 내지는 he's not. is not처럼요. she랑 is 앞에 두 개 묶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방법은요. 뒤에 있는 she is not에서 she는 두고 is랑 not을 묶은 놈이에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she isn't. he isn't. it isn't 라고 쓰셔도 되고요. 밑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you are not을요. you랑 are 앞에 있는 두 놈을 묶으면 you are 되고 그 뒤에 있는 뒤에 not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앞에 있는 you는 그대로 놓고요. are이랑 not 두 개를 딱 묶어서 aren't 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we aren't, you
aren't. They aren'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끝났어요. 예, 뒤에 가면 연습 문장만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아마 안 되셨을 거예요. 이걸 아마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요, 제가 외계에서 온 사람 말하는 것처럼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you are not을요, 굳이 you aren't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그냥 you are not 쓰시면 됩니다. 예? 다만 남들이 you aren't 라고 얘기했을 때 알아만 들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굳이 외우시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랑 몇 개 문장 한번 연습해 보시죠. 자,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다 아는 단어들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I am a hungry는요, I'm, 아, 제가 먼저 읽었네요. 자, I am a student은 어떻게 읽죠? I'm a student라고 읽으면 되고요. You are a student은요, you're a student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I am hungry는요, I'm hungry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You are hungry는요, you're hungry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저만 쭉쭉 읽고 넘어가 볼까요? 천천히요. He is kind는요, 줄였죠? Has kind. She is kind 역시도요, she's kind. 예. 우리 날씨 얘기할 때요, it is sunny today로 배웠었습니다. 근데요, it's sunny today. 오, 훨씬 간편해졌어요. 네. It is를 it's로 쓰니까 훨씬 간편하죠? It's sunny today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They are American은요, they are American 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I am not a student는요, I'm not a student 얘기하시면 돼요. You are not a student는요, you are not a student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He is not kind는요, he's not kind. It is not sunny today는요, it's not sunny today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I am not a student를요, I'm not a student라고 바꾼다고 배웠어요. 근데요, 그 밑에 거에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아까는요, you are not a student라고 했죠. 이번에는 뒤에 거 두 개 줄인 거예요. You aren't a student. 뜻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쓰는지는 쓰는 사람 맘이에요. 자, 아까는 he's not kind라고 했죠. 근데 이게요, 앞에 거는 he는 그대로 두고요, 뒤에 거를 바꿨어요. He isn't kind. 아까는요, it's sunny today라고 했었어요. 앞에 있는 걸 줄였죠. It's not sunny today라고 했었죠. 근데 이거는요, 뒤에 거 두 개 줄이면요, it isn't sunny today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 너무 바삐 달려왔죠. 그리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새 막 일반 동사도 배우고 막 이거 줄이는 것도 하고, 지금 이지 선생님이 욕심을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가요? 제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요, 언젠가는 알아두셨어야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아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어려워요. 어렵고 짜증나요. 그래서 비동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못 알려드리다가 고민 하다가 알려드릴지 말지 드릴지 말지 고민하다가 결국 알려드리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걸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으로 수업하면서 지속적으로 얘기 드릴 테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복습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I am은요, I'm으로 줄이고요. She is, he is, it is은요, she's, his, it's로 줄인다고 배웠었고요. We are, you are, they are은요, 이걸 또 줄이면 you are, we are, they are로 줄인다고 배웠습니다. 그 뒤에다가 바로 not 붙이셔도 괜찮아요. not 붙이셔도 되지만 이 she is not을요, 앞에 있는 she is를 줄여서 she's not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she is not에서 she는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is랑 not만 줄여서 she isn't라고 줄여도 된다고 우리 오늘 배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려우시면 좀 복습 좀 해주시고요. 이 어려운 걸 가르쳐드릴 수밖에 없는, 더는 쉽게 가르쳐드릴 수 없는 제 마음도 무겁습니다, 여러분. 자, 화이팅 하시고 공부합시다. 네, 감사합니다.